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은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이 또 1% 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2% 가까운 하락세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주 시장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남은 거래일도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우리 배트맨 위원분들께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줬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오늘도 2시간 동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부터는 좀 골라서 잘 대응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종목 신청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메신저로도 종목 신청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있는 전문위원회 톡방을 골라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저희 배트맨 위원분들의 개인 톡방도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늘 함께하는 배트맨 위원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배트맨 추천주 전체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먼저 1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박정식 위원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54.8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가람 위원이 바짝 쫓아왔네요. 넥슨 GT 오늘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33.8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KEC 32%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15.09%, 김현성 위원의 A테크 솔루션 11%.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 지금 2.9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는 3% 가까운 수익률로 역시나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를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하체계 위원의 현대차는 0.78%,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0.71%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전문위원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익률 점검해봤으니까요. AS 그리고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상당히 흐린데 또 열심히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어요. 일단은 세 분께서 수익률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우리 박정식 위원님부터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 3위, 6위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시크릿 추천주로 유니온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장에서 또 13% 급등 호재가 나오면서 13% 네.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AS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니온은 일단 이제서 매집이 되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홀딩은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여라도 시세가 다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다 밀릴 경우 과감하게 4,200원에 추가 매수 접근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온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목표 수익률은 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오늘 저희 금요일날 방송 보지 못하신 분들 너무 후회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접근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KEC, SFA 반도체 그리고 코위버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인지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일단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내일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포럼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서 SFA 반도체 일단은 홀딩 유지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EC. 네. 자, KEC 같은 경우도 현재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연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 한 2,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서 목표 주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패턴을 보시면 거의 뭐 바닥권 횡보 흐름에서 이제서 양봉 하나 월봉상 나온 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이버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주들 중에 가장 저평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재무구조도 우량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KEC 그리고 코이버까지 세 종목 모두 다 게다가 오늘장에서 10% 넘는 급등을 기록한 유니온까지 박정식 위원의 추천주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익률 달성 중에 있고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승재 위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 네. 하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금 상승률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네. 11,000원 가격을 이제 저항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1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장에 이제 또 변수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기관 수급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 금융투자잖아요. 네, 금융투자 그리고 오늘 보험, 투신 뭐 해가지고 연기금까지 해서 또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이제 매수로 제시해드린 가격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 가격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변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어질 시에는 충분히 또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여승재 위원의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다음 지금 또 코너가 준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매일매일 시청자분들께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저희 배트맨 잘 시청하시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잘 올라가는지 어떤 전문위원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전문위원분들께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저희가 코너명이 탑시크릿인 것처럼 추천주를 바로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추천을 해드렸던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그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특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 내일장에 당장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바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챙겨가실 분들은 종목 아주 야무지게 챙겨가셔가지고 수익 좀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5G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오늘장에 하락은 했는데 가격대가 살짝 보일랑말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종목명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 오늘 모자이크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일까요? 5G 수혜주들 지금 이미 뭐 너무 많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잘 가지 않나? 이제는 좀 그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수혜주가 남아있단 말인 거잖아요. 네. 5G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확산되는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5G 관련주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요 종목은 사실 뭔지는 알잖아요, 저희는. 네. 그죠?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이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크릿 그 종목을 이제 좀 쉬었어요. 꽤 쉬었지만 이제 지금의 이제 시장 조정 이런 가격 조정이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 종목은 이제 그 5G 설비 투자에 대한 장비 종목은 아니에요. 장비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힌트 좀 말씀을 드리면 5G 통신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 또 2분기 어닝 시즌에 가서는 실적이 담보되는 기업들은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굳건하게 믿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겠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부품을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 부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 기업이 중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 자회사에서 그 생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핵심 부품의 생산 가동률이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풀가동이네요. 그렇죠. 거의 네. 풀가동이죠. 그렇지. 90%가 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부터 이제 좀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밑바탕을 깔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어제인가요? 오늘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5G 가입자 수가 이제 40만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뉴스를 한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통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5G 요금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좀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은 이제 소비자들은 점차적으로 5G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적 개선,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확실히 기대되어진다. 지금 1분기 어닝 시즌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 조정 시에 충분히 담아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이제 5G 장비 쪽 관련주들만 좀 상승을 해주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핵심 부품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이 기업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박정희 전문위원님은 네.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되게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좋은 기업인데 네.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어서 시장 하락력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의 가격을 살짝 보니까 네. 내일 정도 시초가 살짝 떠서 반등력을 좀 줄 수 있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야 될까? 근데 이제 아마 뭐 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눈독 들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네, 받을 그렇지. 수 있는. 네. 이게 실적이 그렇죠? 꾸준하게 좀 나왔던 그런 네. 기업이라.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5G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아마 서울경제TV에서 URL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승계 전문위원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예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목에 있어서 대응 전략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내일장에 대한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크릿 추천주는 바로 여승재 위원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금요일장의 시크릿 추천주, 박정식 위원의 시크릿 추천주가 오늘장에서 바로 13%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의 종목도 과연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바로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 3
8153의 2611번, 2612번으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들의 이름이죠.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세 분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무료 입장 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 또 바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시간은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일단은 오늘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점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지금 오늘 장에서 2100선 그리고 71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양시장에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전망을 해주셨을 때 월요일장에서 수급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장에서도 수급이 개선이 되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사실 이게 양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었었고 뭐 수급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뭐 박정식 전문위원의 포트에 있는 종목군도 좀 상당히 강했었고요. 여기 이제 전문위원님 분들의 종목군들이 비교적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내일장까지 못 갑니다. 네. 조정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조정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5 라인까지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4 라인까지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화요일까지는 조정력을 열어놓고 보시고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할 중요 지표가 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어떤 지표느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 날 11시 00분에 발표하는 중국 4월 산업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우리 증시를 또 한 단계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꼭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GDP, 1분기 GDP 발표와 그리고 유로존 GDP 발표가 줄줄이 이어서 발표가 납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럽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GDP가 또 한 번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또 우리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요일날 중요 지표 또 있습니다. 미국의 뭐가 있습니까? 소매 매출 발표가 있고 미국의 4월 산업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중요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돼 있으니 이 지표를 참조하여 추가 조정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안 좋게 발표가 날 경우 이번 주 내내 조정 증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지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시 반등 여력 그리고 수급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내일장도 빠집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특히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조금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길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네. 지난주 이제 말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 가장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깊게 좀 우려감을 제공을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현재 2200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지면 한 1980선 가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이 이제 그 실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실물 경제 지표다라고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죠. 근데 작년 2018년도 5월달 수출 증가율이 12.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8%나 증가를 한 상태에서 지금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 결과가 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좀 확인을 해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건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잔여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심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그 나스닥 지수 선물이라든지 S&P 500 지수 선물 흐름 자체는 썩 좋지는 못해요. 아직 미국 증시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이런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좀 장기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도 이제 위안화 쪽, 위안화 약세 흐름을 계속 오늘 장중에 계속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대응 못할 것은 없죠. 대응 못할 것은 없는데, 제가 잠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코스피 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과매도 신호가 살짝 하루 풀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1.38% 하락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어요. 일간 흐름에서. 차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간 흐름에서는 과매도 신호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주간 흐름으로는 과매도 신호가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제공이 됐고, 올해 1월 달 주간 흐름에서도 있었죠. 근데 지금의 이거를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묶은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간의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러니까 결자 해지.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바로는 이제 밑으로 조금 러프하게 열어놓고 본다 그러면 1980포인트 선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어지는 부분들, 어디서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느냐, 지금부터 사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자, 1월 달에 첫 거래일 날 마이너스 1.52% 마감을 했고요. 이 금요일서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일단은 2050선서부터 해서 2030포인트선이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영역, 이 지수 영역에서 과매도 신호가 해소가 되어질 시에는 꽤 가파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지수, 그리고 수급, 그리고 외환시장 변동성,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은 충분히 좀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또 채팅방에서 체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또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오늘도 1.38% 밀려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9배가 깨졌죠. 0.8배대로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의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을 때 개장을 시작을 했을 때의 PBR 지표를 보게도 0.85배였었어요. 0.85배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래서 0.9배대, 0.96배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지난주 금요일 날은 0.9배, 그 다음에 오늘 같은 0.8배대까지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0개월 선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게 10년의 평균 가격이죠. 지금 보게 되면.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월봉 기준으로는 그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 때를 지지를 해주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들이 아마 여승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리 때가 약 2020포인트 자리 때예요. 월봉 차트로. 그럼 그 자리 때의 지지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2020포인트 때까지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PBR 기준 한 0.87배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결국은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50포인트 정도? 60포인트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약 한 3% 이내의 지수의 퍼센티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빠져버리고 나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아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식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 때에서는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은 늦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변동성의 요인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종목도 일단 좀 압축을 해서 그런 하는 전략, 특히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방향성을 꼭 확인을 하고 종목을 좀 접근하면 그나마 좀 더 좋은 그런 전략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세 분의 의견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파죽지세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관련주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좀 들썩이는 건 아닐런지,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금 또 잡아봐야 하는 건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제약바이오주들 임상종양학회 모멘텀이 과연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 또 한번 악재가 계속해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ASCO 관련주들 벌써부터 검색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세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벌써도 800만 원 돌파가 나왔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급락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가상화폐를 이렇게 좀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었었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뭐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사실 이게 연초에 400만 원이 좀 붕괴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망연자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800만 원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네. 건들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격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들 중에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덴트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btckorea.co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 가장 재무 구조가 우량한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일단 자산이 2,819억인데 자본 총계가 2,423억으로 부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흑자 기조가 2018년부터 다시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비덴트, 즉 방송용 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에 한번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 비트코인 관련주로 부각을 받아서 엄청난 주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그 주가가 다 내려오면서 거의 뭐 바닥권에 직후 횡보 를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력이 이번 구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덴트를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도 지금 29%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M게임도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반등력이 확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무너지는 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연 테크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들 말고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종목들만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좀 노리더라도 선별적으로 좀 노리시고, 만약에 노리신다면 저는 이제 비덴트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가 그나마 자산가치가 우량하고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우리 여승계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지 마시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비트코인을 하시면 돼요. 저는 굳이 비트코인 등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늘 제가 뭐 작년도 그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과연 5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과연 집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 해소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박정식 전문위원님 비덴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비덴트라는 종목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2015년에 굉장한 폭등 시세가 연출이 됐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쉬었죠. 그리고 2년 정도 쉬고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시세가 연출이 됐고, 다시 지금 1년 쉬고 2년째 쉬고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이 4,700원에서 500원 가격은 뭐 굉장히 폭등을 시켰던 가격 부분에 이제 와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또 한번 이렇게 폭등을 하는 시세 연출이 뭐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뭐 가상화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상화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과거에 가상화폐에 있어서의 열풍이 좀 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막 가상화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사실 이만큼 올랐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손실권역이에요. 거의 뭐 매수 단가가 뭐 2천만 원대. 저희 회사에서도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뭐 9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인데 2018년도에 거의 2,600만 원에 육박했다가
작년 연말경에 400만 원쯤 붕괴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탄력이 3월 달에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저항다리 때 뭐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 때는 사실 좀 저항 라인 때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면 일단 가상화폐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트레이딩 관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비덴트 뭐 SCI 평가 정보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즉 손절이라든가 익절 이 부분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다른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좀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좋은 종목군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대응이 좀 되시는 분들만 일단은 뭐 가져가 보는 뭐 그런 종목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이 이외에 뭐 딱히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나요 혹시? 뭐 가상화폐 쪽에서요? 네, 가상화폐 관련 주로서. 글쎄요. 라디노미네이션인가 화폐 개혁. 네네. 네. 최근에 이제 그 화폐 개혁 쪽에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뭔가 좀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며칠 날에 있었죠.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그 관련 그 라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 회의인가요? 그 하여튼 그런 좀 정책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 관련 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TM기 관련 주들 막 이런 것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살짝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뭐 트레이딩 관점이다. 뭐 직접 가상화폐 올라가면 가상화폐를 직접 해라. 뭐 이게 결론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이번 첫 번째 이슈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비트코인 급등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ASCO 관련주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5월 31일부터 열리는 이 아마케로 인해서 지금 ASCO로 인해서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막상 열리게 되면은 또 뚜껑을 열면 또 별게 없잖아요. 이 열리기 전에 항상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시장도 워낙 안 좋고 산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미 신약 개발 쪽은 상당히 고평가 권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학회가 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부양 받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좀 제약바이오 쪽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줄줄이 하락하는 게 다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시장이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닥 조금 더 하락할 자리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론 시장이 반등력이 나오면 같이 동반 반등력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더 이상 큰 시세를 바라지 마시고, 만약에 접근하실 거라면 시장 흐름과 맞게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짧게 끊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도 말이었었죠.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러한 이슈거리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줄줄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됐는데, 그러면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섹터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쪽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늘 관심의 한 켠에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현 정부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였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실망감도 당연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렇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의약품 업종 그리고 코스닥 제약 이런 업종의 투자 심리가 앞서서 뭐 설명을 해주셨던 임상 종양학회 이런 부분이 단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상태는 거의 뭐 우박을 맞고 있는 투자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업종 차트를 보면서 잠깐 짤막하게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약 업종은 어닝 시즌에 특히 힘을 쓰기가 어려운 업종이에요. 특히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 왜? 실적이 확인이 잘 안 되죠. 시장에 확인을 시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만 포인트 선이 좀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탈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만 포인트 이하 9천 포인트까지는 한번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지수 영역대이기는 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지수 영역대지만은 여기서 바닥을 만든다라고 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밑으로는 8,000에서 7,000포인트까지도 뭐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매수는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15일 날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초록을 공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몇몇 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기업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역배열 권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락솔에 있어서 전위성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2.5% 가까이 좀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중항체에 대한 기업임대도 불구하고 오늘 1%대에 빠졌고 그나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ABL바이오가 제일 난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도 신약품물질 ABL001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도 좀 약한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 이외에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HLB라든가 HLB도 저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깼다가 오늘 양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나마 좀 보였었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대부분 임상중앙학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체적인 종목군들이 전부 다 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박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 지수가 이렇게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대안주가 나와준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가총액만큼 버금갈 만한 이 섹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로의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수에 대한 상승에 있어서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가지만 좀 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돌발 질문인데 네.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혹시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못 나오죠.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못 나오고 이제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중국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든가 아니면 뭐 유럽 쪽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뭔가 하나 터져갖고 시장이 급락이 나온 후에 그리고 이제 회복 증시에서 그때 이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대안이 나오게 된다면 IT 섹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승기 전문위원님은 혹시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코스피 업종에서 의약품업 비중이 지금 4.93%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 넘어오면서 그렇죠. 늘어난 거 네. 커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에 좀 변화가 있는 섹터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지금 8.41%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8.41 정도 되는데 원래는 서비스 업종이 12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업종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많이 빠졌죠. NC소프트는 올라가기는 그렇지. 했지만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서비스 업종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도 충분히 1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저는 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은 대한 섹터도 서비스 쪽에 맞춰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코스닥은 뭐 섹터를 좀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테마.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 네. 충분히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위주로 추리시면 10종목이 안 돼요. 아. 그런 종목들을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조정력에서는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시총 500억 미만짜리 소형주들. 그렇죠. 이 종목들은 시장과 전혀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개인적 이슈를 가진 수급주들. 오늘 같은 장세에도 뭐 남성이라든지 다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시가총액이 적고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두 가지네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제약업종 대안 섹터로 IT 장비주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요? IT 장비주들과 IT 장비뿐만 아니라 여전히 IT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폭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5G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확산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IT 쪽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부터도 이제 잘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출렁거림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IT냐 제약바이오냐라고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IT를 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IT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났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일단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데 그렇죠.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시장 하락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덜 밀리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반등력이 나올 때 강력하게 튑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종목을 몇몇 종목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수는 없고 그런 종목들을 한마디로 몇 개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가 차라리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대략 한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제약 업종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나날이 지속되기 때문에 또 ASCO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있는지 세 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제약 업종에 대한 의견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또 박정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늘 또 저희 배트맨 시간에 시크릿 추천주로 한 종목씩 늘 가지고 나오시니까요. 늘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드맨 이슈앤 전략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코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배트맨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민 벌써부터 접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접수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807님의 종목 볼 거고요. 무림 PMP 들고 계시네요. 비중 9%, 매수가는 6,370.
이런 이슈입니다. 아, 최근에 종이 목재업도 상당히 잘 갔는데 이 종목 보니까 지금 손실이 크시거든요. 세 분께서는 일단은 무림 PMP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의견이 각기 다르네요. 일단 어떤 분부터 상담을 도와주실 건가요? 여승기 전문위원님이죠. 네. 6,371원이시고 비중은 9%세요. 근데 대응을 안 하신 거잖아요. 대응을 안 하셨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셨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달 넘으면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고 하지만 뭐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펄프 가격은 또다시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요 가격 구간 제가 막 오픈 채팅방에서도 한번 무림 PMP 언급해 드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켜져야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6,200원에서 300원 가격 요 사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 구간이 지켜지지가 못했죠. 4월 25일서부터 해서 지켜지지 못했고 결국 지키지 못하니까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 3일날 장중 고가가 6,240원, 종가가 6,15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5월 7일이었나요? 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썩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6,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시지 못하니까는 이제 손실이 조금 더 커지셨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다 보니까는 목요일서부터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5,500원 가격 수준은 올해 들어와서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 구간입니다. 또한 올해뿐만 아니고 한번 주가 레벨업을 시켰던 가격 구간이기도 해요. 5,000원서부터 5,500원 가격 구간은 2018년도 주가의 레벨업을 만들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500원 가격을 이번 주에 시장 영향으로 좀 하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좀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에서 크게 이탈한다. 1월 달 최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다 싶으면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시고요. 여기서 반등 줄 시에 6,000원 가격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동 가격 구간에서도 좀 관리는 필요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무림 PMP 첫 번째 상담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상담들은 저희가 배트맨 2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제 카카오톡 이용해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